개발도상국의 의료 환경에서 코비드-19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다시 이 질문들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실은 이 문제는 어떤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각 분야의 교수님들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한 거는 코로나19를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시점에 가져간 거거든요. 이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초기에 얼마나 잘 잡고서 버든을 줄여주냐가 이후에 관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부 처음부터 키트 개발과 동시에 교육 준비를 들어갔고요. 키트 평가가 끝나면서 동시에 키트의 배분까지 전부 다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다 모든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이제 메르스에 대응했던 수준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소아는 그다지 많이 감염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소아를 데려오는 부모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환자는 이게 코로나가 의심되지 않지만 부모랑 같이 코로나 격리 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선별 구역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여기에서 뉴모니아 소견이 보이면 CT를 진행을 하고요. 사실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T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초기에 병변이 서틀에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인펙션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거의 끝까지 CT에서 abnormal finding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리포트가 많이 되고 있어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렁의 폐의 바깥쪽에 생긴 콘솔리데이션을 디텍션을 할 수 있고 다른 폐렴에 의한 다른 컴플리케이션, 플로라 이퓨전이 생긴다든지 다른 파인딩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게 COVID-19 확진 환자인지 모르고 CT를 찍고 나서 알았을 때는 소독을 하고 지금은 소독하고 나서 4시간 정도 환기시키고 하면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확진 환자 팔로우업을 위해서 CT를 찍는 경우에는 이전에 메르스 때 사용했던 그런 그 음압 텐트 같은 게 있습니다. 간이로 되어 있는 거기에 환자를 넣고 그 채로 CT를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VID-19 뭐 무증상 감염이 뭐 리포트마다 다르지만 네. 많게는 80%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시작이 열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열이 없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네. 열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실제 COVID-19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트리아지는 아마도 이제 폐렴 환자를 선택적으로 중증이죠, 결국은. 중증증, 중증 환자만 선별을 해서 병원에서 격리 치료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압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 그럴 시설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응급실 만약에 운동장처럼 넓다 하면은 이 병원 내 전파를 갖다가 조금 막는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똑같을까요? 음압이라는 시설보다는 결국 1인 격리가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자연 환기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꼭 이 COVID-19이 아니어도 자연 환기가 잘만 되면 뭐 음압 시설 못지않은 그런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음압 시설이라는 게 없다는 게 꼭 COVID-19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데서 큰 리미테이션이 되는 일은 전혀 없고요. 의심되는 환자들이 1인 격리가 되고 그 시설은 충분히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단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가장 정확한 건 PCR 검사잖아요. 근데 네. 그 영상 검사는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태 체크를 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7, 8일 정도에 확인하는 용으로 폐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시행을 하면 그게 가장 이펙티브한 검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레이 필름 그 필름만 환자 몸에다 대는데 그거는 이제 소독된 그 지퍼백, 큰 지퍼백 같은 거에 카세트를 넣고 그것만 환자한테 몸에 대고 기계 자체는 떨어져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커버만 매번 바꿔서 시행을 하면은 네. 되니까요. 그 정도는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초음파 같은 경우도 프로브만 환자 몸에 닿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소독된 지퍼백으로 사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초음파 젤리도 일회용으로 조그맣게 일회용 치약처럼 나오는 초음파 젤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쓰고 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컨테미네이션 없이 여러 환자들한테 검사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의 검사 역량을 다 조사를 하고 그 역량이 받쳐줄 수 있는 수준까지 환자 숫자를 줄여야 돼요. 락다운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료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자가 나왔으면 락다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려 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의료 시스템이 새로 생긴 환자를 잡아내면서 관리하는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그 나라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대충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대략 한 6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동원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환자를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PCR이 하기가 어려운데 환자는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마 이런 지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뭐 다른 나라의 리소스가 좀 제한적이고 이런 데서 벌어지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그냥 병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했나 보면 논의됐던 게 결국은 병원에 무조건 오지 마라. 집에서 5일 동안 감기 증상이 그 안에 해결이 되니까 집안에서 일단은 아이솔레이션을 자택 격리를 하고 그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마스크 쓰고 병원에 온다든지 이런 전략을 구사를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병원에 있던 폐렴으로 입원한 사람들이 선제 격리를 했었거든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안에 실제로 COVID-19 환자가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을 선제 격리를 하고 그 중에 또 폐렴으로 입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테스팅을 해본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리얼타임 PCR은 이제 컨벤셔널 메스드이기 때문에 양성 대조와 음성 대조가 들어가야 되고 효율적인 어떤 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검체가 모였을 때 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타임 PCR 검사 결과 보고되는데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리얼타임 PCR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 안 되거든요. 이제 모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엑스퍼트라는 장비는 검체가 오면 그걸 바로 그 하나의 칩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걸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 결과가 보고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40분에서 1시간이면 돼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는 대량의 검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대량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급한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컨벤셔널 리얼타임 PCR을 쓰고 그 다음에 응급상황 이라든가 아주 빠른 선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엑스퍼트를 보조적으로 쓰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엑스퍼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양성대조, 음성대조가 들어가지 않아요. 칩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데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물론 엑스퍼트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한 부분들도 일부 생길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프로블럼이 좀 적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장점이기는 합니다. 엑스퍼트 장비의 칩당 검사 단가가 리얼타임 PCR 시약만 놓고 봤을 때 단가의 4배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이 엑스퍼트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그 게이츠 재단에서 서포트를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받아요. 네. 디벨로핑 컨트리는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쓸만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엑스퍼트도 좋지만 그 나라가 조금이라도 좀 숙련된 사람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네. 리얼타임 서머사이클러가 좀 더 범용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보호장구 다 하고 그랬더니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병원에 있는 모든 재고가 다 바닥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잠깐 끝났지만 이 개발도상 국가는 여전히 그 리미티드 리소스 제한된 그 갖고 가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재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마스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잘 써야 될 것 같고 환자를
계속 보다 보면 그 프로토콜 갖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찢어져서 왔는데 하필 또 열이 나요. 그러면은 이럴 땐 어떡할 거냐. 사전에 이거 뭐 엑스레이 찍을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응급실 안에 그런 공간 음압실은 좋고 음압실이 안 되면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격리된 공간이 있어갖고 일단 그 환자 집어넣고 우리가 보호자고 차에 입구서 매니저 하다가 나중에 COVID-19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그런 시설들이 꼭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엑스레이 기계도 요즘에는 필름 말고 디지털 장비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디지털 장비도 이동형으로 컴팩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가방 한 개, 좀 큰 캐리어 하나에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무게가 근데 조금 꽤 있는데요. 그래도 차량에 그 보호된 캐리어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포터블 장비, 디지털라이즈된 포터블 장비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와이어리스 프로브가 나와 있는 장비들이 네. 많아서 프로브만 사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내 핸드폰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초음파 장비들이 많이 있고 단가도 요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그런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어떤 거에 더 웨이팅을 주고 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에 있었던 귀한 시간들과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의료진들과 그 의료진들의 동료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